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마음을 다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면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잠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러한 모습에서 또 다른 감동과 존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동정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더불어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 도움 속에는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 속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된 자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소통이 되면 쉽게 화해가 되듯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는 주님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미움과 원망, 불평은 들어오는 즉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툼과 허영, 그리고 원망, 불평을 던지고 괴롭히는 존재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부림치며 승리를 구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지중의 기쁨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꼭 붙잡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는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의 일도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남의 결점만 보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로마의 언어에 겸손이란 말이 없고 히라보에도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겸손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위나 권능이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끝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넷째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만드셨습니다.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증거는 우리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외마디의 가슴 속의 고백, 예수님. 그 한마디면 모든 기도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짧지만 강렬하고도 가장 겸손한 외침,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욱 낮아지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푯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